5월의 첫날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집세 문제로 집주인을 크게 다치게 한 세입자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건물에 버티기 하며 건물주에게 되레 돈을 요구하는 황당한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3층 건물을 소유한 김모 씨. 지난 2020년 배달음식점을 하겠다는 A씨와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A씨는 보증금 2천만 원이 없다며 기다려달라 부탁했습니다. 6개월 뒤에 보증금 2천만 원을 준다고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을 그러면 넣고. 하지만 6개월 뒤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주방 기구들만 채워놓고 영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명도 소송을 청구했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간 뒤 지난 3월 김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버티기는 계속됐습니다. 판결을 나도 자기는 인정 못하겠답니다. 강제집행을 이제 하려 하니까 세력들 기준으로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 된답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강제집행 비용에 짐을 빼지도 못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알박기용으로 박아둔 고철들이지만 엄연히 피고 A씨의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A씨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건물주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짐을 빼줬습니다. 조정문서를 하나를 우리한테다가 주더라고요. 조정문서에는 이제 700만 원으로 합의한다. A씨는 현재 부산의 또 다른 건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 건물 같은 건 그거는 뭐 자재 같은 걸 가서 집에 해놓고 이러지 뭐 연기를 하지 언제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약속하고.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황당한 말만 늘어났습니다. 1심 판사, 2심 판사, 대법원 판사 고소했잖아요. 대법원 판사가 오판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피해 건물주들은 불법 점거와 사기 등 경찰 고소를 계획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에 이어 황당한 임대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선 등교하던 10살짜리 초등학생이 비탈길을 굴러내려온 1.5톤짜리 화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관할구청이 이미 이 학교 통학로의 위험성을 확인했던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1.5톤의 거대한 원통형 화물이 100여 미터를 굴러내려옵니다. 안전펜스를 부수며 등교길 초등학생 3명과 학부모를 덮쳤습니다. 10살 황혜서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떠난 아이를 기리는 추모의 공간이 됐습니다. 벽면에 붙은 종이에는 또래 친구들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인사가 남겨졌습니다. 오는 19일, 11번째 생일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떠난 딸 생각에 아버지는 목이 맵니다. 손을 없다고 줘.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좋아하는 너 자줄 거야 하니까 너무 좋아. 아빠 고마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용역을 통해 황양의 초등학교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윤수 교육감과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함께 이 통학로를 둘러보고 안전 확보를 위한 선포식까지 열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제 와선 책임 떠넘기기 양상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구청에다 공문을 주신 말씀입니다. 주정차 해가지고 어떤데 보니까요. 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있었는데 주정차 위반 관련해가지고 뭐 CCTV를 설치해달라 그런 건 보니까 뭔데요. 경찰은 하역 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한 명을 입건하고 화물 이탈 방지 조치가 충분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안타까운 통학로 사고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언덕이 많은 부산의 지형 탓인데요. 오늘도 부산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화물차에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5톤 화물차가 인도를 넘어 화단에 멈춰섰습니다. 차량 주변은 사고의 처참한 흔적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2시 50분쯤. 부산 반송동에 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화물차가 멈추지 않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저기서 막 내려왔대요. 근데 이제 너무 세게 내려오더래요, 그 차가. 사고 충격음에 인근 가게 직원도 순간 놀랍니다. 내려오는 길에 한번 불이 쳤나 봐요. 쾅 소리 나고 뒤돌아보니까 이제 밑에까지 내려왔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행인이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도 들이받쳐 5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1차 행인을 충격하고 진호 대기 중인 마티즈 차량을 충격을 했어. 화물차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한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전기차에서 난 불을 끄느라 분주합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초소형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는 모두 탔고 옆에 있던 차량 5대도 일부 탔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만든 해당 전기차는 불이 나기 20여 분 전부터 충전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KNN 김관영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섬진강 제첩을 채취하는 걸 손틀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틀어업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데 실사단이 하동 제첩 채취 현장을 오늘 찾았습니다. 등재에 성공하면 하동 제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 하구, 어민들이 강 속 허리 높이 물에서 도구를 끌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거랭이라는 채취 도구로 강 모래에 있는 제첩을 채취하는 손틀 어업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이 어업 방식은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지역 공동체 생계 유지뿐 아니라 문화 경관으로도 가치가 있어 지난 2018년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래됐죠.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대 그 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과학자문그룹 실사단이 하동을 찾았습니다. 실사단은 어업인들에게 전통 채취 방식을 물어보고 직접 체험을 하며 전통 어업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大変素晴らしい環境なので、ぜひ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 저도 손틀어업 방식으로 제첩을 채취해봤는데요. 동력기계가 아닌 이 거랭이라는 전통 채취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친환경적입니다. 등재 여부는 오는 10월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확실히 되도록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도 노력할 거고요. 어업인들도 독려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하동농촌은 이미 지난 2017년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됐으며 천년 전통 어업 방식인 남해 죽방염은 이달 등재 신청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지난 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 데이지오 참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재판 1심 공판이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사건 발생 6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선사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은 공소시효를 앞둔 지난해 3월에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죄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총궐기 대회가 부산 경남에서도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갈수록 정부의 노동 탄압이 심해지고 물가 인상 등으로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오는 7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 노동자 138명의 급여 절반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외국인 노동자 월 급여 156만 원 가운데 8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70여만 원은 알선 대가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30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한 세계 박람회기구 실사를 완벽하게 치러내는 데 도움을 준 시민과 직원 등 20명에게 부산시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지난달 있었던 BI 실사 관련 시민 공무원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유치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수상자분들은 우측으로 내려가. 계절의 여왕 5월답게 맑고 따뜻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더욱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한낮 햇살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구름이 다소 낄 뿐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륙 지역 7도선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내륙은 더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3도, 밀양과 창녕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2도, 양산은 25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하늘 표정이 흐려지면서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